두 번째 파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이 통계물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통계물리학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제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강연은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바뀌는데요. 아까 첫 번째 강연의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복잡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강연에선 해볼 생각입니다. 복잡계라고 할 때 여기 복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먼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 게 복잡하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복잡성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복잡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조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먼저 이 단어를 보시면 맨 끝이 Y로 끝나잖아요. Y. Complexity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인데요. 물리학에서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에너지 Y로 끝나잖아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엔트로피 그 Y로 끝나잖아요. 보통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가 있으면 수식의 왼쪽에 그 단어가 있으면 등호를 적고 오른쪽에 뭘 적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엔트로피도 아까 보신 거잖아요. S는 하고 뭐 에너지는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시죠. 뭐 운동 에너지 하면 되게 적는 표현식을 알고요. 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오른쪽에 뭘 적어야 될지 알아요. 엔트로피도 알고 에너지도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컴플렉시티라는 거를 왼쪽식에 적으면은 등호의 오른쪽에 뭘 적어야 될지를 아직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컴플렉시티가 뭔지조차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조차도 불명확하고요. 물론 찾아보시면 여러 과학자들이 제안한 개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제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은 있는데요. 그중에 모든 이쪽 분야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정의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냐 하면 재밌네요. 복잡성의 정의 자체가 복잡하냐 하면 우리가 뭐가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어떤 자연 대상이 보여주는 현상이 복잡한 거를 우리가 복잡하다고도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 아이씨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그 복잡성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붙여진 이름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복잡한 것을 우리가 복잡하다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건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복잡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이 구성 자체가 복잡한 것도 우리가 복잡하다고 부를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 두 복잡성이 우리가 둘 다 복잡하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보여지는 현상의 복잡성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식론적인 의미에서의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복잡성이죠. 지금 제가 복잡한지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랑 상관없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해보자는 게 두 번째고요. 이 얘기, 첫 번째 복잡한 거는 내가 어떻게 복잡하게 느끼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흥미롭게도 이게 개념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 20세기에 복잡성이라는 얘기가 이미 20세기 후반에 과학계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복잡성은 바로 단순한 결정론적인 시스템이 보여주는 현상이 복잡한 것을 복잡하다고 했어요. 현상이 복잡한 걸.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약간만 뭐가 달라져도 그 결과가 천차만별 엄청나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그거를 20세기에 복잡하다는 의미로 학자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동영상 보십시오. 이렇게 집이 부서져요. 네. 이거 뭐 눈치는 채셨겠지만 무슨 광고 같나요? 네, 보험회사 광고예요. 보험회사 광고. 이 보험회사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요. 처음에 차가 있는데
차의 사이드 미러에 나비 한 마리가 앉음으로써 이런 과정이 다 시작되잖아요. 즉 나비 한 마리가 앉았다는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이분의 집이 뭐 보트가 날아와서 완전히 부서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초기 조건의 약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비 효과라고 부르냐?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의 원래 버전이 이런 거죠. 뭐 북경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 뭐 뉴욕의 날씨가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또 찾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래 처음 나비 효과는 북경이 아니었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도시예요. 근데 뭐 도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구 저편에 먼 곳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였느냐 퍼덕이지 않았느냐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기에서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그 광고가 떠오르는 바로 그 현상이죠. 그 광고를 만든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 카오스에서 얘기하는 나비 효과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잠자리도 아니고 하필 나비로 시작하잖아요. 아마 이분이 나비 효과를 아는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요거는 일본의 속담이에요. 이것도 제가 재밌어서 갖고 온 건데 좀 비슷해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대요. 이게 어떻게 논리가 그 이렇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재밌어요.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일어나고요. 흙먼지가 일어나면 눈병에 걸려서 장님이 늘어난대요. 근데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사미센이라는 현악기를 많이 갖고 그 연주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미센을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보면 바람이 불면 고양이 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죠? 고양이가 줄어드니까 쥐가 늘어나죠. 근데 쥐가 통을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통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나비 효과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아서 갖고 와봤고요. 이거하고 사실 원래 나비 효과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얘기가 서양에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시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14세기부터 있었던 시래요. 이것도 재밌어요. 여기서 매일이 뭐냐면 그냥 못이 아니라 뭐죠? 말 발굽을 그 쇠로 박잖아요. 그걸 고정하는 그 못이에요. 그래서 그 말 발굽에 그 네일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말이 이제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슈가 그 말 그걸 뭐라고 하죠? 말 발굽 말고 뭐라고 하죠? 밑에 편자라 그런. 어쨌든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말이 쓸 데가 없어지고요. 말이 뭐 쓸 데가 없어지니까 이 기사도 당연히 그 전령이 역할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투에 져요. 전투에 져서 이제 왕국이 몰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요 말발굽을 박는 못 하나 빠졌기 때문에 아주 앞에 카오스하고 초기 조건에 민감한 그 변화가 그 미래를 크게 바꾼다는 거랑 아주 관계가 있는 그런 그 속담인 거죠. 예. 사실 이 카오스 이론 방금 얘기한 나비 효과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렌츠가 어떻게 이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카오스라는 현상이고요. 카오스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초기 조건이 조금 바뀌었는데 결과가 엄청 달라지더라. 그게 카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로렌츠가 어떻게 그러면 카오스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분이 아고 요 식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그 기상 현상을 설명하는 식을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로렌츠 방정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아, 이 식 보시면은 이게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이게 그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라지만 엄청나게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눈에는. 왜냐하면 변수가 딱 세 개예요. X, Y, Z. 또 이 왼쪽이 아까 나왔던 미분이잖아요. 미분도 딱 한 번 미분한 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분을 1차 미분만 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변수도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3차 문제 얘기했잖아요. 3차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은 변수가 몇 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변수가 각 물체의 위치를 3차원 좌표에서 표현하니까 변수가 9개예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 원래 3차 문제는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까지 있는 9개의 변수가 있는 방정식이에요. 이건 1차 미분밖에 없고 변수도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앞에 그 뉴턴의 운동방정식하고 비교하면 이게 그래도 복잡해질 수 있는 이유가요.
특히 이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을 보면 여기 X하고 Z가 곱해진 형태로 나와요. 여기도 X와 Y가 곱해진 형태죠. 이런 식의 두 변수가 곱해진 형태로 있는 방정식은 이제 선형이 아니라고 불러요. 선형이면 말 그대로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면 Y는 X 같은 그런 식이에요. Y는 X면 1차밖에 없잖아요. X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하고 Y에 대해서 1차식이에요. 이거는 2차식, 2차식. 그래서 이거는 비선형 1차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로렌츠가 한 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뭐 정확히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나름 소설처럼 설명드리는 거예요. 로렌츠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로 이 방정식을 풀어요. 푼다는 건 아까 보신 거죠. 적분하는 거예요. 예, 계속 지금 시간의 XYZ값으로부터 그 바로 다음 XYZ값이 얼마인지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계속 계산하는 거죠. 예,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이 방정식을 적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계산하다가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XYZ값을 종이로 프린터로 출력했어요. 로렌츠가. 예,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컴퓨터를 일단 중단했어요. 그 다음에는 밥 먹고 와서 컴퓨터 계산을 이어서 하는데 아침에 시작한 것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프린트에 출력한 종이에 있는 숫자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XYZ값을 처음 초기 값으로 해서 계산을 이어서 하는 거죠.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멈췄다가 출력했다가 그거 눈으로 보고 다시 숫자를 타이핑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할게요. 결과를 얻었어요. 그날 저녁에.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출근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뭐라고 할까요? 밥을 안 먹으러 갔다고 할게요. 점심에 밥 먹으러 안 가고 그냥 아침에서 출발한 값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계산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첫 번째 마지막에 얻었던 결과와 두 번째 날 마지막에 얻은 결과를 비교해 본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어때요? 똑같아야죠. 이게 첫 번째 날은 도중에 멈추고 출력했다 다시 입력해서 이어서 한 거고 두 번째 날은 이 출력했다 입력한 과정 없이 그냥 쭉 연달아서 했다는 것뿐이에요. 당연히 똑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로렌츠가 두 값이 다르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엄청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로렌츠가 카오스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드릴게요. 로렌츠가 당시에 사용했던 그 종이 프린터가 소수점 아래 네 자리까지밖에 출력을 안 했대요. 그런데 컴퓨터 메모리에서 이 XYZ값이 실제 저장되어 있는 건 소수점 6자리라고 할게요. 6자리까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첫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겠죠? 종이로 출력한 값은 예를 들어 0.1235였어요. 근데 컴퓨터 메모리에선 0.123511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가 0이냐 1이었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카오스를 발견한 시초인 거죠. 이게 로렌츠 그분이고요. 로렌츠가 이 그림을 그려본 걸 그 논문에서 찾은 건데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똑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다섯 자리는 다섯 번째 숫자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똑같죠, 뭐 거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커져서 결국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게 이제 카오스를 처음 발견한 바로 그런 일화입니다. 그런데 카오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저는 어떤 그 과학 철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한테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정론과 예측 가능성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결정론적이에요. 그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 아무런 불확실한 정도가 없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그래서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고전 역학의 세계에선. 그러면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믿어요? 결정되어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즉 결정되어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다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렌츠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결정은 되어 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로렌츠의 운동방정식도 뉴턴의 앞에서 보신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뭐 가속도로 속도를 알고 속도로 위치를 아는 그것처럼 그 식처럼 이것도 결정론적인 식이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결정론식이에요. 아무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XYZ 값을 우리가 무한대의 정확도로 안다면 이 식으로 기술되는 미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렌츠는 이게 결정은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죠? 이 그림에서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를 이때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결정은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왜 만들어지는지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신 거예요. 이 차이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식은 결정론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이유는 XYZ라는 저 값을 우리가 정말로 무한대의 정확도로 정확히 알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무한대의 정확도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해주는 뭐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느 다른 책에서 읽었던 얘기예요. 이게 이거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무한대의 정확도로 모든 걸 알 수 있다면 어떤 게 가능한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잖아요. 이 위에 손톱으로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으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표현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예. 그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모든 문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죠? 예. 그럼 그 문서를 다 이어붙여요. 모든 문서에 들어가는 아스키 그 코드든 뭐 이 숫자 이미지든 다 011 뭐 그런 것들의 조합이에요. 숫자들의 조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유한한 길이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들 동의하셨나요? 예. 그래서 뭐 7, 8, 9, 7 쭉 나가는 엄청나게 긴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0점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은 0.7984 쭉 나가는 엄청나게 긴 소수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 레이저 포인트의 전체 길이를 1이라고 하고 방금 찾은 인류 전체의 지식을 이렇게 해당하는 위치에 선을 하나 딱 그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만 들고 다니면 인류의 지식을 항상 복구할 수 있어요.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이 왜 안 돼요? 말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그만큼의 정확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시면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이 유한하다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정말로 그럴 수 없죠. 왜? 여기에 선을 뭐로 긋겠어요? 아무리 작아봤자 원자로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즉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인류 지식이 0점으로 시작하는 숫자에 숫자가 10개밖에 없는 지식이라면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기 로렌츠가 생각한 이 시기에서 XYZ가 어떤 기상현상의 어떤 값을 의미하는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X의 값이 예를 들어 뭐 그 지역의 온도라고 해볼게요. 온도를 측정하는 유효 숫자를 우리가 무한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 아무리 정확해봤자 온도 숫자를 뭐 소수점 안에 10자리라고 할게요. 그래봤자 로렌츠의 이 카오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10자리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소수 11번째 자리가 1이냐 0이냐에 따라 그 뉴욕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된다는 걸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즉 초기 조건을 우리가 무한대의 정확도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란 방정식 자체가 결정론적이라고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인류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그 교훈을 줬다고 생각해요. 결정은 되어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카오스가 바로 그걸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건 로버트 메이라는 생물학자가 생각해 본 얘기예요. 이게 1976년에 이분이 쓴 논문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앞에 로렌츠 방정식보다 더 쉬워요. 이건 뭐냐면 토끼가 몇 마리냐를 생각하면 돼요. XN이 올해의 토끼 수예요. XN 플러스는 내년 토끼 수예요. 이건 뭐냐면 올해 토끼 수를 알아요. 그럼 내년이 몇 마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내후년은 내후년 토끼 값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변수도 딱 하나예요. 그죠?
변수가 하나밖에 없고요. 미분방정식도 아니에요. 이거 오른쪽 값으로부터 내년의 토끼 값을 계속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해낼 수 있죠. 그 눈이 좀 밝으신 분이 뭐라고 하실까 봐 미리 경고드리자면 사실 이건 토끼 마리수는 아니에요. 토끼의 밀도 같은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토끼 같은 거예요. 토끼의 증가율이 R이죠. 그런데 이 로버트 메이라는 분이 처음에 생각해 본 게 이 R 값을 변화시키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떤 일정한 토끼 마리수로 수렴할 텐데 그 값이 얼마인지를 여기에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R이라는 토끼 증가율이 뭐 2점 얼마 정도라면 토끼 마리수가 여기에 딱 고정돼요. 더 이상 변하지 않고요. 그러다가 토끼의 증가율 R이 어떤 값을 넘어서는 순간 이게 두 가지 값이 동시에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근데 이게 가지가 또 네 가지가 갈래같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막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여섯 가지가 가능한 경우도 찾았어요. 세 가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로버트 메이가 그런데 여기는 빈 공간으로 남겨놨어요. 왜? 여기는 이분이 살았던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계산하는 것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손으로 종이 위에 연필만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커브들을 얻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로버트 메이가 빈칸으로 남겼던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겠어요? 토끼가 몇 마리일지가 빡빡하게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즉 토끼가 몇 마리인지 예측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카오스가 있는 영역이에요. 이 카오스가 있는 영역이 보여주는 놀랍고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을 제가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늘린 거거든요. 그럼 그림이 이 모양이 돼요. 이거랑 원래 그림이랑 비교하면 거의 똑같죠. 예. 모양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돼요. 예. 이건 별로 안 똑같죠. 이거는 해상도 문제일 뿐이에요. 원래 그림이 해상도가 엄청 좋았으면 이것도 똑같아야 돼요. 예. 어쨌든 그 모양이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자기 유사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별게 아니고요. 자기 유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닮은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의 부분이 전체랑 닮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유사성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부분이 전체를 닮았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진행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엔 그래서 이거 갖고 사람들이 재밌는 그 인형도 만들고 그래요. 이것도 프랙탈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이게 프랙탈인 건 금방 아시겠죠. 이 곰돌이 인형의 팔이 곰돌이에요. 이 작은 곰돌이 인형의 팔도 곰돌이에요. 이게 인건비 문제로 세 번만 하고 멈췄네요. 근데 이걸 더 할 수도 있겠죠. 영원히. 예, 그러면 곰돌이의 팔을 하나 여러분이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게 전체 곰돌이야 아니면은 곰돌이의 팔이야. 그럼 모르죠 우리가. 그죠? 이거를 스케일 인베리언스라고 불러요. 척도를 바꿔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곰돌인지 전체 곰돌인지 곰돌이의 팔인지 곰돌이의 팔에 붙어있는 곰돌인지를 우리가 부분이 찍혀있는 사진만 갖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 계란 후라이도 프랙탈로 하기도 하고요. 예. 참 대단한 노력이에요. 그죠? 예. 이거 제가 이렇게 재밌는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봤었어요. 기린의 귀가 기린이죠. 이것도 사람의 손가락의 끝에 사람의 손가락이 붙어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제 대학원생이었던 학생이 어디서 장난감 가게에서 저런 걸 팔길래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예.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이게 애셔라는 화가의 그림을 누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이 애셔라는 화가가 보면 특히 저처럼 통계물리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주 묘한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이 그림 원래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죠? 이 그림이 원래는 이게 회랑이 쭉 이어지고요. 그 회랑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마치 그걸 이렇게 옆으로 따라가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있는 그림을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멋있게 표현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그 만델브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만델브로의 비틀이라고 불러요. 이 만델브로의 비틀은 딱 요식 하나로 만들어요. 요거 요식 하나입니다. 정말로 이 식을 갖고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이것도 유튜브에서 누가 동영상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잠깐 감상할까요? 아주 멋있습니다. 음악도 멋있고. 이 전체 비틀의 모습이 또 나오죠.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 유사성 같은 거죠. 부분 작은 부분이 전체를 닮았어요. 만델브로의 비틀이 또 있습니다. 그만 정신을 차려야겠네요.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아주 폭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자, 엄청 아름답고 복잡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낸 식이 요거 한 줄이라는 거예요. 한 줄. 그래서 앞에서 제가 20세기의 복잡성이라는 게 단순한 시스템이 보여주는 복잡한 행동에 사람들이 열광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이 이처럼 복잡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열광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20세기의 복잡성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0세기의 복잡성은 행동일까요? 구성일까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복잡계 과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분야에서의 복잡성의 의미는 약간 다른 식으로 됩니다. 그건 바로 이제 행동이 아니라 그 시스템 보여주는 특성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구성 자체가 복잡한 것을 복잡하다고 부르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도 또 그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한 뭐라고 할까요? 뭐 스페인어가 이제 만들어진데 당연히 스페인어일 거 아니에요. 스페인일 거잖아요. 근데 스페인어가 사용되는 나라가 남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의 스페인어가 더 오래전의 스페인어와 가까울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히려 중앙 스페인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스페인어가 오래전의 전통 스페인어에 가깝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갑자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다가 떠올렸냐면 이 복잡성이라는 게 뭔지는 이런 복잡계 과학 혹은 뭐 카오스 컴플렉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처음 그런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제 복잡성의 뜻이 변화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이 아닌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아직 복잡성 하면은 20세기의 복잡성을 자꾸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물리학자고요. 물리학 분야에서는 복잡성이라는 뜻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복잡계가 뭔지 혹은 복잡한 시스템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건 이거예요. 일단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복잡계고요. 근데 이 복잡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서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들과 아주 강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 복잡계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복잡계를 구성 그 설명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와 강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어로 적힌 문장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문장의 의미가 누가 여러분한테 1 더하기 1이 2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더하기 1이 2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1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하기가 뭔지 모르면 최종으로 얻어진 답 2가 뭔지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어로 적혀있는 이 표현의 의미인데요. 이게 왜 제가 복잡계하고 관계있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 상호작용이라는 거에 이렇게 그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이 상호작용이 제가 이렇게 적은 영어 문장에서는 AN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ne and one에서 AND가 바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두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AND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E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즉 어떤 전체인 E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AND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호작용의 형태가 최종 전체가 보여주는 특성을 결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예, 이게 그 제가 적은 거에서 1번하고 2번이 이제 복잡계 구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복잡계가 보여주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잡계가 보여주는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체가 보여주는 특성을 우리가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특성으로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특성은 전체를 설명할 때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앞에서 여러분도 사실 그런 사고 실험을 저하고도 해본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뭐 이 강연장에 산소 분자가 모두 이쪽에 다 몰려있을 확률 그런 거 계산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산소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고 그죠? 뭐 질량이 얼마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죠. 예, 그런 식으로 전체가 보여주는 특성이 그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특성과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예,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물리학인데요. 통계물리학이 어떤 건지는 첫 번째 강연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게 통계물리학 분야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많은 입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입자가 상호작용하지 않고 많기만 하다면 사실 입자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부예요. 하지만 상호작용 때문에 아까 제가 one and one make two 얘기한 것처럼 상호작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 그 결정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통계물리학에서도 관심 있는 시스템은 상호작용하는 많은 입자예요. 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사진은 제가 그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기자인 대학신문사의 한 그 학생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제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조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티끌 모아 태산을 이해한다라는 걸로 제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적어줬어요. 근데 이 문장이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요. 그 학생이 만든 문장인데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아주 감탄했습니다. 그 통계물리학에서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 학생 기자가 이해하고 그걸 이제 아주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것 같았어요. 통계물리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건 이해하고자 하는 건 태산이에요. 즉 이제 눈치는 채셨겠지만 거시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여기 적힌 것처럼 티끌로부터 하고 싶어요. 즉 미시적인 정보를 모아서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통계물리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통계물리학을 설명하는 이 문장에서 여기 입자 대신에 사람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상호작용하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물리 시스템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물리를 빼고 읽어야죠. 상호작용하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게 여러분도 잘 금방 짐작하실 수 있듯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와 같은 통계물리학자들이 최근에는 전통적인 통계물리학의 어떤 기법들, 어떤 연구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을 넓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물리학의 대상인 어떤 기체 시스템, 뭐 고체 시스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시적인 현상의 일부도 통계물리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야를 요새 사회물리학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사회물리학은 물리학의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시도예요. 사회학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물리 현상을 연구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직 솔직히 죄송하지만 여기 사회학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근데 물리학을 이용을 해서 다른 물리학이 아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당히 많아요. 사회물리학도 있고요. 경제물리학이라는 분야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 하시는 분들하고 좀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생물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의 방법을 생명현상에 적용한 그런 부분, 그런 학문 분야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상당히 물리학이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물리학자들이 그 노벨상을 여러 개를 받았어요. 당연히 노벨 물리학상 받았고요. 노벨 화학상 받은 물리학자 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물리학자도 있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물리학자도 있어요. 물리학자가 못 받은 노벨상이 딱 하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학상은 좀 쉽진 않나 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물리학자는 없는데요. 다른 분야는 다 받았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회학자. 그럼 좀 이상하죠. 예. 그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요새 젊은 학생들은 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물리학자들 콧대가 높아요. 그 이유, 콧대의 근거 중에 하나가 물리학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젊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다면 저는 뭐 물리학에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저는 전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뜨거운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지금 학생이 장래 진로로 택한다고 했을 때 미래 10년, 20년 뒤에도 그 분야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을까 하면 좀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초과학을 공부하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저는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실험이라 여러분은 처음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제 지겨운데요. 박수 실험을 제가 자주 합니다. 박수를 이제 다시 또 쳐달라고 할 텐데요. 이 두 번째 박수 칠 때는 지금처럼 치시는 게 아니고요. 박수를 계속 치시면서 이 강연장에서 박수 치시는 다른 분의 박수를 귀로 들으면서 그 박수에 맞추시는 거예요.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박수를 치시면서 조율해 가시는 겁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네. 그 죄송하지만 고집부리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처음 혼자 박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계속 치시면서 바꿔 가셔야 됩니다. 다수를 따라가시면 돼요. 박수 소리가 큰 쪽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하나, 둘, 셋. 아, 이제 됐습니다. 예. 예. 어우, 아주 잘하셨어요. 예. 신기하세요? 신기할 거 없지 않아요? 제가 박수 치라고 해서 박수 맞추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아, 참고로. 여러분 지금 박수 빨리 맞추신 것 같으세요? 오래 걸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오래 걸리신 편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빨리 맞추고 늦게 맞추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짜 빨리 합의해요. 예. 그리고 그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실험해본 집단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물리학자들이었어요. 물리학자들은 박수가 합의를 안 돼서 제가 도중에 포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아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 그런데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쪽도 실험이 잘 안 되고요. 여러분도 사실 약간 제가 실망스러운 좀 보통 때보다 오래 걸리셨어요. 네, 어쨌든 잘하셨고요. 이게 왜 재미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걸 다시 앞에 복잡계를 설명하는 이 문장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박수 치신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많아요. 물론 아보가드로 수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많죠,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강하게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박수에 맞추려고 노력하신 거죠.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전체가 마지막에 합의한 박수의 박자가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으로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들 동의하시나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수를 얼마나 빨리 친다는 걸 안다고 한들 여러분이 합의할 박자가 뭐가 될지 미리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해보기 전에는.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박수의 박자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으로 제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복잡계가 뭔지가 나중에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복잡계가 뭔지가 잊어버리실 기억이 안 나시면 박수 치신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복잡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복잡계 쪽 연구하다가 좋아하게 되는 몇 인용문들이에요. 전체가 부분의 합그 이상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금방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박수 치신 걸 생각하면 돼요. 전체가 만들어낸 박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히 정보를 모았다고 해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다른 인용문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인용문 몇 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거는 현명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명하다는 건 많이 아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 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무엇을 간과할지 아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예. 많이 아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 뭐를 뺄지 아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라서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things를 이론 혹은 모형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이론이라고 할게요. 어떤 이론은 가능한 단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뒤 마지막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가능한 한 단순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단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너무 단순한 필요한 것보다 더 단순화의 과정을 거쳐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저 뒷부분은 저는 이 앞부분은 물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뭔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다가도 뒷부분을 가면 거기에 대한 경고처럼도 읽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하자면 그 저 같은 통계물리학자 혹은 복잡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숲이에요. 그런데 출발은 나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나무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숲까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는 대충 설명하고요. 그 많은 나무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커다란 패턴에 대한 관심을 주자는 것이 그 저 같은 통계물리학자 그리고 복잡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연 부분에서는 제가 복잡계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자연현상을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해봤고요. 오늘 남은 시간에는 그 복잡계 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몇 개 받고 강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강연하고요. 오늘 강연이 지금 계획으로는 한 4시 반쯤 마치고요. 그리고는 여러분하고 계속 그 토론을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복잡계 과학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결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 사회 연결망에 대한 연구를 정량적으로 한 사람으로는 그 밀그람이라는 사회학자 혹은 사회심리학자 이분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분이 했던 실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분이 한 실험이 뭐냐면 이 미국의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렇게 그 주 경계가 거의 직선인 미국의 중부의 주 경계가 직선인 지역은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 영어 표현 중에 middle of nowher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미국 사는 사람의 느낌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 하필 거기를 택했냐면 밀그램의 한 실험이 이런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한테 편지를 나눠줘요. 근데 그 편지는 어떤 정보가 적혀있냐면 그 편지를 받을 최종 수취인이 여기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도 알려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정보를 주면서 이 편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편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인편으로 이분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편지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을 직접 알 일은 거의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모르는데 혹시 내 친구 중에 이 사람을 나보다는 더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먼저 편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면은 갖다 주고 네가 모르면 네 친구 중에 알 것 같은 사람한테 전달해 라고 하면서 부탁하라는 거죠. 그런데 편지가 전달될 때마다 편지 봉투에 지금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걸 다 수기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씩 하나씩 인편으로 도착하겠죠. 그리고 편지 한 통의 봉투를 보면 아, 이 편지는 누구한테 출발해서 누구를 거쳐서 여기 왔구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편지를 여러 통을 모았어요. 모두 도착한 편지가 64통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64통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이 편지를 여기에 전달했는지를 직접 계산해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결과를 알 텐데요. 이 미국에서 했던 이 밀그라미 실험 결과는 이 편지가 평균 6단계면 전달된다는 결론을 얻어요. 6단계. 6단계가 지금 뭐 어떠세요? 좀 짧아 보이세요? 길어 보이세요? 짧아 보이시죠? 예.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에요. 3억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 딱 6단계면 평균 6단계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이 밀그람 실험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거는 알고 보면 이게 하나도 안 신기하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통 과학 분야에서는 사고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사고실험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사고실험이라는 게 뭐 아인슈타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상만으로 실험을 하는 걸 사고실험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건 진짜 실험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사고실험의 결과는 오히려 틀릴 수가 없는 그런 실험들이 많아요. 예. 이 밀그람의 실험을 사고실험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상상을 해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릴 거냐면 이 밀그람의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밀그람이 저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줬어요. 상상해보세요. 상상. 밀그람이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 편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저기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그 미국 사람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밀그람이. 황당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 실험에 참가했다고 상상해보시라는 거예요. 질문은 여러분은 몇 단계면 전달할 수 있어요? 뭐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예요? 자, 먼저 밀그람의 미국에서 실험 결과가 알려주는 것은 미국 안에선 6단계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미국 안에만 넣기만 하면 돼요. 미국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몇 단계면 전달되는 거예요? 7단계면 전달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다 손 드시잖아요. 지금 손 드신 분은 7단계면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예. 손 안 드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서 손 드신 분한테 이렇게 드리세요. 그러면 8단계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강연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저 미국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평균 8단계면 전달할 수 있어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7단계고요. 이게 왜 신기하는지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인구는 3억이에요. 3억이 6단계면 연결돼요.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어요. 3억이 70억으로 67억이 늘었는데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경로의 길이는 딱 한 단계만 늘어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늘어나요. 경로의 길이가. 그러면 처음 밀그람 실험으로 돌아가면 3억이 6단계라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 별거 안 신기해 보이시죠. 그죠? 예. 별로 안 신기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다른 방식의 사고 실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두 번째 사고 실험으로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어요. 밀그람의 편지를. 그러면 여러분은 몇 명한테 직접 전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친구가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세요? 예.
이런 질문을 물리학자만으로 구성된 집단에 하면 지금쯤 누군가 손을 들고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친구가 뭔지 정의하세요. 친구로 정의해야죠. 밀그람의 실험에서의 친구의 정의는 상당히 이렇게 느슨하게 한 정의였어요. 밀그람 실험에서 이렇게 했어요. 퍼스트 네임 베이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은 뭐 성과 이름을 얘기하고 곧바로 뭐라고 해요. 다음 날 만나면 그냥 존이라고 불러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느슨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문화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각자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해보셔도 돼요. 휴대폰 전화번호를 연 다음에 그 중에 좀 쑥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몇 명한테 할 수 있는지 세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퍼스트 네임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이 지인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요. 던바의 수라고 부르죠. 그 던바의 수 최근에 책도 나왔더라고요. 예. 던바의 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크기가 보통 15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은 밀그람의 편지를 한 단계에 100명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두 단계면 몇 명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100 더하기 100이에요? 100 곱하기 100이에요? 네, 곱하기입니다. 네, 여기 더하기로 생각하신 분 계시죠? 네, 곱하기가 맞아요. 그래서 두 단계면 만 명한테 보낼 수 있어요. 세 단계면 100만 명. 네 단계면 1억. 다섯 단계면 100억. 네. 그러면 3억의 여섯 단계면 이제 어때요? 길어 보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사람이 딱 100명만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다섯 단계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연결돼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늘어나면 뭐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좁은 거죠. 그래서 이 효과의 이름이 사실 정말로 좁은 세상 효과라고 불러요. 스몰 월드 이펙트라고 불러요.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 세상이 좁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아주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뭐 100명이다라고 하면 세상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 건데요. 그거 솔직히 잘못 계산한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시죠? 왜? 친구가 겹치잖아요. 그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는 늘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친구가 다 100% 겹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 그 친구의 그 친구가 겹치는 게 뭐 100명 친구 중에 90명이고 10명만 안 겹친다라고 가정해도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결론은 몇 단계인지 구체적인 숫자가 1에서 2로 변할 수는 있지만 거의 뭐 똑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밀그람의 실험 결과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신기하다 그러면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사고실험 1, 사고실험 2 다 기억하세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런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 제일 좋아하는 논문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처음 들으면 굉장히 신기한데 막상 이해하고 나면은 무릎을 치면서 아씨 나는 왜 저걸 먼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연구들. 저는 이런 연구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오늘 밀그람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정도로 알고 나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건데 뭘 굳이 강연해서 설명해 라는 정도로 모든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밀그람의 실제 논문에 실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평균 6단계지 정확히 6단계는 아니에요. 그건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게다가 이 실험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도착한 편지가 64통밖에 안 돼요. 실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요. 2-300통을 보냈어요. 근데 도착한 것만 모아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보통?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실제는 사실은 6단계보다 길 순 있어요. 근데 그 성공적으로 도착한 편지의 평균은 6단계라는 거는 맞고요. 예, 이런 식의 그 연구 분야를 요새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네트워크는 별게 아니고요. 점을 다른 점들과 선으로 연결한 걸 네트워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트워크 그림 그릴 때 이 요 위에서 요 점의 정확한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고무줄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요걸 쭉 잡아늘려서 이쪽에 그린다고 한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있던 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기억하세요. 네트워크 그림에서 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수학자예요.
이 수학자가 누군지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구글이 이 수학자 생일날 이렇게 재밌게 바꿔준 로고를 보시면 이 수학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아마 그 고등학교 이과생이 있으면 금방 알 거예요. 아 요새는 안 배우나? 요새 이거 배워야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잊어버렸다. 옛날에는 조금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오일러의 공식이에요. 요 식이. 그래서 이 수학자가 오일러고요. 오일러가 이 오일러의 공식. 아, 또 이것도 유명한 식이죠. 3차원 다면체에서 버텍스의 숫자, 엣지의 숫자, 페이스의 숫자가 만족해야 되는 식을 찾은 것들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구글이 만든 이 로고를 보면 여기 보면 요게 있죠. 이게 바로 이 도시의 약도예요. 이 오일러가 당시에 어떤 수학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 도시의 그 기차역이 여기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 도시를 하루 안에 구경하고 딴 도시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도시를 다 구경하고 싶어요. 근데 글쎄 이 도시가 다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네요. 다리를 또 다 보고 싶어요. 근데 갔던 다리 또 두 번 다시 방문하는 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기차역에서 출발해서 중앙역에서 출발해서 도보로 이 도시를 다 구경하고 오고 싶어요. 다시 기차 타러. 그런데 여기 도시에 있는 7개의 다리는 딱 한 번씩만 건너고 싶어요. 두 번 건너도 시간 생각하면 손해고 한 번도 못 건너도 안 돼요. 딱 한 번씩만 이 다리를 건너서 도시를 다 구경하고 처음 위치로 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 오일러가 해결한 쾨니스버그의 7다리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그 수학 문제로도 재미있을 뿐더러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 시간 낭비 없이 이 도시를 다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문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오일러가 생각한 건 이 도시를 이렇게 그리자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여기예요. 이 도시의 이 큰 영역 있죠. 여기는 한 번 가면 다리 안 건너고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그냥 한 점으로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의도 같은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은 또 이렇게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요 섬이라는 거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요 섬을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다리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기서도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요 섬이 여기고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예요. 예. 그 다음엔 오일러가 해결한 이 쾨니스버그 7다리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종이 위에 이 도형을 그리는 문제가 돼요. 그냥 요 선을 한번 긋는다는 의미가 요 다리를 한번 걷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요 다리 건너서 구경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여기로 갈까요? 어이구 그럼 딴 데를 못 건너뛰네요. 그죠? 아 그럼 다르게 해야겠다. 여기로 먼저 갈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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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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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되네. 그죠? 그래서 해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일러가 이걸 찾은 거예요. 아, 이 도시에선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행을 못하는구나 하는 걸 오일러가 발견하죠. 이걸 우리말에서 한붓 그리기 문제라고 해요. 저는 진짜 별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일러가 한붓 그리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요. 아, 어떤 도시는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어떤 도시는 이렇게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을 찾아요. 그걸 짤막하게 설명드릴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오일러가 생각한 거는 여기 이런 점 있죠. 이 점을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이 점은 선이 두 개 붙어 있죠. 선이 짝수게 붙어 있는 걸 짝수점이라고 부르고요. 선이 홀수게 붙어 있어요. 얘는 하나 둘 셋. 홀수게 붙어 있는 거 홀수점으로 부르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홀수점이 몇 개 짝수점이 몇 개인지만 세면 그러면 이 모양이 한복 그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해요. 사실 아이디어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어떤 점이 짝수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짝수점은 한번 들어왔으면 나갔으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2가 늘어나니까 짝수가 되죠.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면 또 들어와야 돼요. 나갔다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항상 짝수로 남아있죠. 홀수점은 거꾸로예요. 처음에 출발해서 나갔어요. 뭐 다음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왔으면 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간 다음엔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들어오면 이젠 홀수점이 아니라 짝수점이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 홀수점에선 나간 다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또 마지막에 홀수점에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홀수점이 두 개가 있는 도형까지는 한복 그리기가 돼요. 어떻게? 홀수점 중에 하나는 출발점으로 쓰면 돼요. 나중에 거기로 돌아오지 말고. 홀수점 중에 나머지 하나는 종착점으로 쓰면 돼요. 마지막에 거기로 들어왔으면 나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홀수점이 두 개 이상이라고 해보세요. 네 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복 그리기가 안 돼요. 홀수점 네 개 중에 두 개는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써요. 그런데 다른 홀수점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건 한복 그리기가 안 된다는 것을 오일러가 홀수점 짝수점 얘기를 갖고 일반적인 증명을 찾아요. 지금 맨 오른쪽 이 도형은 한복 그리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다 다섯 개거든요.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짝수점, 아니 홀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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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점이라서 이게 안 돼요. 네. 제가 이걸 안 된다는 거를 초등학교 때 알았어요. 제가 수학 천재라 안 게 아니라 일주일 그려봤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라면 저는 오일러의 짝수점, 홀수점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배워도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이걸 일주일을 고생해 보는 것이 그 학생한테는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미리 배우는 게 손해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초등학생이 이거 물어보면 홀수점 짝수점 비밀로 하세요. 가르치지 마시고요. 이거 일주일 동안 해보라고 하세요. 요 그림을. 그러면 그 학생이 저처럼 나이 50이 돼도 지금도 기억해요. 이거 안 된다는 걸.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도 제가 아주 재밌게 생각하는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는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사회 연결망이에요. 즉 이 네트워크에서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선은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뜻해요. 그럼 이 사회 연결망으로 표현된 이 네트워크가 도대체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갖고 이 네트워크를 그린 것일까 하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뭐 카오스 물리 메스터 클래스를 같이 들은 사람이란 뜻이냐, 이게 뭐 초등학교 동창이냐, 같은 회사 사람이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렇게 닫혀진 모습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사각형이라고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좀 큰 것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육각형이에요. 여기도 사각형 있죠.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또 큰 것도 있거든요. 아, 여기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팔각형이에요. 진짜 큰 거 있거든요. 한번 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올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건 12각형이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12각형은 찾았어요. 근데 여기 이 네트워크엔 삼각형, 오각형, 칠각형, 구각형은 없어요. 이게 뭘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사각형, 즉 짝수각형하고 예를 들어 삼각형 같은 홀수각형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이 사각형의 한 점에다가 빨간색을 칠할게요. 그리고 약속이 빨간색 옆에는 파란색을 칠할 거고요. 파란색 옆에는 다시 빨간색을 칠할게요. 여기 빨간색이니까 파란색 칠하고요.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고요. 이렇게 색칠할 수 있죠. 그래서 사각형을 이 각각을 빨간색 파란색을 지금 말씀드린 규칙대로 칠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삼각형은 그게 안 돼요. 여기다 빨간색 칠하면 파란색 칠하는 거 맞죠? 여기 파란색 칠했으니까 여기 빨간색을 칠하면 이 사람이 싫어해요. 그렇다고 여기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을 칠할까요? 그럼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싫어하죠. 그래서 짝수각형은 빨간색 파란색을 지금 말씀드린 규칙을 따라 칠할 수 있고요. 삼각형은 그게 안 돼요. 홀수각형은.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한테 색칠을 그 다 아무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럼 이건 어떤 네트워크일까요? 이 네트워크는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그린 걸까요? 이 네트워크는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뭐 누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 누가 누구와 뭐
그 데이트를 하는 게 기사화됐다든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스웨덴의 한 일간지에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그려본 거고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뭐 다들 이해는 하시죠? 기네스 펠트로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네트워크에서는 삼각형은 없습니다. 삼각형이 없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신문 기사에 의해서 그려본 네트워크에서는 삼각형은 보이진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각형은 많다는 거예요. 남녀관계의 사각형이라는 게 사실 보통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기에 쉽지 않아요. 사각형의 의미가 가장 쉽게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말씀드릴게요.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혼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재혼을 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까요? 네,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그 저나 여러분 같은 분들은 사각형을 만드는 것을 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헐리우드 배우들은 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죠. 그 비슷한 연구가 그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한 연구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한 익명의 고등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의 어떤 로맨틱 앤 섹슈얼 네트워크를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서는 삼각형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각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등학생이 여러분이나 저처럼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이 논문에 소개된 구절을 하나 제가 카피해 왔는데요. 여기 보면 사각형의 의미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Don't date your old partner's current partner's old partner. 뭐 이렇게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법으로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그런 규정이 있을 리 없잖아요. 이거는 그 규범적인 금지라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그 터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헐리우드에선 사각형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제가 지금 오늘 뭐 헐리우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왜 이런 네트워크라는 분석 툴이 과학자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본 정보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아무런 정보 없었잖아요. 여기서 점들이 다른 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본 거예요. 근데 그 정보만 갖고도 아 이게 아마도 남녀관계인 것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찾은 사실은 헐리우드의 남녀관계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뭐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갖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네트워크라는 방법론이 뭐 물리학 분야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물론 네트워크에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건 이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요. 인터넷은 대표적인 척도 없는 연결망이라고 불리는데요. 척도가 없다는 것은 오늘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인터넷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WWW라고 불리는 월드 와이드 웹은 사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인터넷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월드와이드 웹은 소프트웨어적인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어떤 유명 홈페이지에 접속을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휴대폰과 그 유명 홈페이지 사이에 어떤 지금 그 정말로 한 단계의 연결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연결이에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연결 을 통한 것도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걸 다 잘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그림을 보실 때 이 하얀색으로 밝게 표시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엄청나게 연결선이 많은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흐릿하게 바깥쪽에 배경하고 거의 비슷한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은 연결선이 거의 없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밝은 홈페이지는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기껏해야 하나, 둘, 셋, 넷, 뭐 기껏해야 10개 정도 될 것 같네요.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은 이 바깥쪽에서 연결선이 거의 없는 홈페이지들이 절대 다수예요. 저도 홈페이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 아시는 분 없잖아요. 예. 근데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홈페이지도 똑같아요. 근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홈페이지가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고요. 극소수만 연결이 아주 많아요. 아, 이것도
오늘 자꾸 그 남녀관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그 황색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아니고요. 이게 네이처에 출판된 논문이에요. 네이처인가 사이언스인가? 아, 네이처였던 것 같아요. 네이처에 산 스웨덴 사회학자가 스웨덴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평생 몇 명과 잠자리를 같이 했나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이 잠자리 파트너 숫자의 확률 분포를, 사실은 정확하게 누적 확률 분포예요. 누적 확률 분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논문에서 출판했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누구나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있죠. 이분은 파트너의 숫자가 1,000명에 육박해요. 그분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성 중에 딱 한 명이에요. 여성분 중에는 최고가 100명의 파트너를 가지셨던 여성분도 더 많아요. 이걸 그 똑같은 그래프도 과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약간 세심한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카사노바가 이 여성에 해당한 여성 카사노바보다 남성 카사노바가 이 값이 더 아래에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때 응답률이 남성이 더 높았다는 뜻이에요.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이 누적 확률 값이 전체, 이 카사노바는 한 명이잖아요. 이걸 그림을 그릴 때는 1 나누기 전체 참여한 사람의 그 숫자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게 그래야지만 확률이 되니까. 근데 이게 더 작잖아요. 그럼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의 응답률보다 높았다는 것도 요 그래프에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죠. 그런데 이게 스웨덴에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여기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있고요. 이분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딱 한 명이에요. 아, 이게 설문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저는 알 수 있네요. 이게 몇천 분의 일인지를 보면 되거든요. 한 2, 3천 분의 일이니까 그래도 대규모 설문조사였네요. 몇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예요. 남성은 그 정도, 여성은 1,000명 정도 참여했고요. 남성은 한 3,000명 정도 참여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스웨덴에서의 남녀관계를 조사한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이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스웨덴에서의 남녀의 연결망이 이런 구조하고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카사노바예요. 이분은 연결선이 굉장히 많아서 밝게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바깥쪽에 있어서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이 설문조사 결과로 얻은 이 확률 분포에 의하면 스웨덴에서의 남녀관계가 이것 비슷할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연결망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연결망을 만들려면 어떤 조사까지 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잠자리 한 1,000명의 이름을 다 대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직접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숫자만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결과로 보면 실제 네트워크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남녀의 잠자리에 의해서 전염되는 어떤 병이 있다고 상상하고요. 그 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스웨덴 정부에서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백신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누가 받아가야 돼요? 이분이 받아가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만 이분이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이분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스웨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분한테 오라고 하면 되죠. 근데 있는 줄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웨덴 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파트너 숫자가 100명 이상이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오세요.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분은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이분한테 꼭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스웨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백신을 나눠줘요. 뭐 그게 별 수 없죠. 뭐 그 방법밖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주면 이 사람이 받아갈까요?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뜬금없이 국회의사당 앞을 어슬렁거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면 받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인구의 절대다수예요. 무작위적으로 나눠주면 백신을 받아갈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분한테 주고 싶은데 이분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무한테 나눠주잖아요. 아무한테나 백신을 나눠줘요. 그럼 문제가 이분들만 받아가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분들은 백신을 받아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즉 아무한테나 나눠주면 받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받아가요. 이분한테 주고 싶은데.
아주 재밌으면서도 미묘한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한 물리학자의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 논문도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인데요. 읽어보시지 마세요.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아이디어는 여러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설명드릴게요. 스웨덴 정부에서 백신을 나눠줄 때 이 앞부분은 똑같아요. 아무한테나 나눠줘요.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 나눠주면 누가 받아가요? 이 사람 안 받아가고요. 이 사람들만 받아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데 나눠주면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쓰지 마시고요. 파트너한테 드리세요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달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파트너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에 한 명만 받아가도 며칠 지나면 이 사람한테 전달돼요. 스웨덴 정부에서 인구의 10%한테 무작위적으로 나눠줬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이분한테 백신이 몇 개가 도착해요? 이 사람은 100개를 받아요. 파트너가 1,000명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아무한테나 나눠주되 그 직접 쓰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라고만 해도 이분한테 백신이 전달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전염병의 전파 그리고 전염병을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의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최근에 이런 그 컴플렉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분야의 연구 결과로 현재 실제에서도 많은 경우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좀 재미있게 그 재밌는 연구가 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했던 연구가 어느 학회에 갔는데 어떤 정치학 박사님이 엄청나게 재밌는 발표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가 이거였어요. 103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에 대해서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2003년과 2006년 두 해에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5명을 적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같이 일하기 싫음 5명도 적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설문조사인데요. 어쨌든 그런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그림을 이제 그릴 텐데요. 네트워크 그림을 그릴 때 앞에서 헐리우드 배우의 네트워크를 그린 것과 다르게 그려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네트워크를 그릴 때는 화살표로 그려야 돼요. 방향이 있게. 왜냐하면 A는 B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데 B는 A하고 일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방향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헐리우드 남녀관계는 방향이 필요 없죠. 둘이 사귀냐 안 사귀냐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화살표에 색칠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관계는 파란색, 싫어하는 관계는 빨간색. 그래서 화살표에 색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보통 아까 보여드린 네트워크와 달라요. 그럼 이 데이터를 다 모아서 네트워크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가운데 그 제가 학생들이랑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는 분들이 보이시죠? 이 독수리 오형제들은 머리 뒤에 후광이 있어요. 후광이 이렇게 있잖아요. 후광. 예. 이 후광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붉은색 화살표를 워낙 많이 받아요. 사방에서. 그래서 이분의 머리 주위에 이렇게 붉은색 후광이 만들어집니다. 예, 붉은색 후광이 있죠. 이분이 5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파란색 후광은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너하고는 일하기 싫어라는 지목은 소수가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 너하고 일하고 싶어라는 지목은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본 게 이거예요. 이거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적이 많은 사람. 그렇게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오른쪽에는 친구의 숫자를 막대로 표시하고요. 왼쪽에는 적의 숫자를 막대로 표시했어요. 그럼 친구가 많을수록 위에 있으니까 친구의 숫자는 쭉 줄어들다가 적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S자 모양의 막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친구하고 적이라고 그냥 쉽게 불렀지만 의미가 사실 조금 다르긴 해요. 이 의미는 이 사람을 너하고 일하고 싶어 라고 지목한 사람의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지목을 몇 개를 받았는지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시다 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적도 많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죠? 예, 이거 거짓말이에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적이 없고요. 적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예.
그냥 재밌게 들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이건 데이터가 딱 요거 하나라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결론을 논문에 적었다가는 그냥 논문도 심사자들이 있거든요. 심사자한테 박살이 납니다. 그거 빼라고. 그렇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처음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진짜 궁금해요. 이분들은 단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도 받지 못했고요. 단 하나의 붉은색 화살표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너무 궁금해 어떤 분들이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완전히 익명의 데이터라서 저는 이게 어느 나라에서 한 조사인지도 사실 정보가 모릅니다. 제가 좀 아쉽긴 해요. 궁금해요 너무. 그 다음에 또 이분들도 좀 흥미롭다는 걸 나중에 찾았는데요. 이분들이 이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분들은 단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도 못 받았어요. 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붉은색 화살표를 받았을 뿐더러 자기들끼리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단 하나의 화살표도 못 받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일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본 거는 이거를 저희 쪽 연구 분야에서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냥 뭐 별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 아주 쉬워요. 별게 아니고요. 여기서 35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왼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2003년의 조화함이란 뜻이에요. 즉 2003년에 둘이 친구 관계였어요. 그 관계 중에 쭉 이쪽으로 가면 2006년이죠. 2006년에도 여전히 친구 관계로 남아있는 쌍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게 350이 남아있어요. 적의 관계, 너 싫어 라고 하는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273이에요. 당연히 이게 더 크죠. 보면 즉 친구 관계가 적 관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란 뜻이에요. 친구 관계가 적 관계보다 조금 덜 변해요. 물론 이 테이블에서 가장 충격적인 두 숫자는 요거와 요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는 2003년엔 친구였다가 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는 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드물지만 가능해요. 근데 가장 끔찍한 숫자가 요거예요. 이건 적의 관계였던 사람 중에 친구 관계로 바뀐 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교훈을 드릴 수 있죠. 예. 친구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친구는 드물지만 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적은 아예 만들지 마세요. 적은 친구로 바뀌는 게 드물은 아주 어렵죠. 예, 사실 이 연구할 때 데이터가 더 많았으면 더 살펴보고 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이런 것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적의 적은 내 친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이 데이터가 충분히 정교하고 커다란 데이터였다면 정말로 맞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갖고. 2003년에 적의 적이었던 관계가 2006년에 친구로 바뀔 확률이 중립적인 관계에 비해서 더 높을까를 실제로 조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건 너무 숫자가 작아서 제가 그런 걸 엄밀하게 볼 수는 없는 데이터에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모아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분석해드릴 용인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서 감사하긴 했는데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을 적어달라는 게 민감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게 놀랍긴 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약간 민감한 데이터를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하면 사실 위험은 전혀 없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도 모르고 이게 회사인지 뭐 국립 무슨 연구기관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예.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물리학자들은 조금 더 다른 정교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제가 이 조직 혹은 이 회사의 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서로 배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배치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같은 팀에,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팀으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했던 방법은 이런 걸 할 때 물리학자들은 에너지라고 적으면 아주 마음이 편하거든요. 에너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는지 의미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항의 의미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팀,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팀. 그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배치될수록 에너지가 더 낮아지도록 하는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의 의미는 가능한 한 각 부서의 크기를
균일하게 할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항이에요. 첫 번째 항만 갖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두 번째 항 없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103명으로 이루어진 이 조직의 팀을 8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팀이 크기가 80명이에요. 그래서 다 모여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제가 원했던 결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항을 더 넣었어요. 이거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그 팀마다 크기가 고만고만하도록 해주는 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딱 적으면 저희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걸 그냥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상태 중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찾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건 물리학에서 아주 표준적인 문제예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를 정의한 다음에 어떨 때 그럼 에너지가 가장 낮아질까를 찾아요. 그럼 그게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뭐 엔트로피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엔트로피가 절대온도 0도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갖게 되고요. 절대온도 0도에선 엔트로피 대신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절대온도 0도에서는 에너지가 항상 바닥 상태가 돼요. 즉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시스템이 선호하게 돼요. 물을 얼리면은 얼음이 되잖아요. 고체가. 그게 왜 그럴까도 물리학자들은 정확히 똑같게 설명해요. 섭씨 온도 0도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물 분자들이 얼음 같은 구조를 만들 때가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냥 그거로 아주 간단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표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하기에는. 그런데 보통 물리학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고체가 에너지가 낮을 때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는 거라면 제가 한 연구에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하지만 제 프로그램이 결과로 만들어내는 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할수록 가장 더 행복할까는 찾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도 이런 시도들을 좋아해요. 물리학의 표준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그 이용을 굉장히 물리학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얻은 결과예요. 제가 원했던 결과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건 이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워낙 아까 보셨죠? 너무 특별하세요. 이분들이 단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부서에 속하는 순간 그 팀에 있는 분들은 아주 불행해지세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제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분들을 이렇게 한 팀으로 몰아놓는 것이 그 전 조직에는 더 행복한 상황이라는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제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랬어요. 사실 이 논문을 마무리할 때쯤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중동의 굉장히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네트워크로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린 방법이 그런데 제가 그렸던 방법이랑 색깔까지 똑같았어요. 서포트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 그럼 저는 뭘 하고 싶었겠어요? 이걸 갖고 그냥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중동의 정치 관계가 재편이 돼서 두 개의 정치 그룹으로 나뉜다면 예를 들어 하마스는 어디 들어갈까? 이란은 어디 들어갈까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팀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고요. 세 팀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MB는 그 MB가 아닙니다. 이 MB는 무슬림 브라더스입니다. 예.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예. 아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학생 제 그룹 대학원생들이랑 살펴본 데이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하잖아요. 그걸 한 웹사이트에서 다 모아서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방문해서 법안을 딱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법안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 등이라고 할 때 처음에 앞에 나오는 분이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예요. 그리고는 이 법안을 클릭하면 누구누구가 이 법안 발의 함께 했는지를 다 알려줘요. 여기는 그래도 이 법안은 여러 당이 보이는데요. 어떤 많은 법안이 이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대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어요. 근데 모았는데 9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접수가 되려면 10명 이상이 함께 발의해야 돼요. 9명 안 돼요. 9명이라면 어떻게든 한 명을 더 찾아야 돼요. 네.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친한 사람한테 부탁하겠죠. 그냥 아이디어가 이 리스트를 다 모아요. 만 개가 넘는 법안에 대해서 다 모으면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국회의원과 친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복잡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를 그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 전체를 어떤 두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이렇게 선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선이 별로 없고요. 그때 둘이 아주 강하게 뭉쳐 있을수록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같이 그려요. 덩어리로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래서 제 학생들이 만들어준 그림은 이 국회의원 전체를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룹으로 네 개로 나누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각 국회의원의 색깔은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색깔이에요. 보시면 어느 당 어느 당 어느 당인지 다들 보이시죠.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전문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영역에 따라서 법안 발의를 하는 패턴이 있다면 전문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뉘기를 바랬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전문 영역이 법안 발의를 할 때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다 그냥 자기 정당을 따라가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연구할 때 사실 가졌던 가설은 이런 거였어요. 이쪽에 있는 이분들이 나중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랑 합해서 당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나중 그 결과를 과거에 이분들이 법안 발의를 누구랑 함께 했는지를 유심히 보면 혹시 미리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던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듯하죠. 예. 그렇듯한데 안 돼요. 우리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여기 뭐 국회의원을 직접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공동 법안 발의는 거의 정당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당이었는지를 따라가요. 제가 원했던 건 이분들이 의외로 이쪽에 발견되거나 하면은 뭔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아, 뭐 그래서 너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지만 좀 김빠지는 결과라고 전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도 좀 의미 있는 결과도 좀 있었어요. 이쪽이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인데요. 이 두 정당은 그러면 어느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법안 발의를 많이 할까? 그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아마도 이쪽 분들하고는 좀 그래도 해도 이쪽 분들하고는 잘 안 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실제 법안 발의를 이 패턴을 모아서 보니까 그 우리가 짐작한 것들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발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연구하면서 한번 이런 것도 계산해 봤어요. 그 저와 제 학생들은 이거를 타율이라고 불렀어요. 그 몇 타석 몇 안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떤 특정 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심의를 거치고 마지막 공포 단계까지 간 법안이 얼마나 될까를 마치 야구의 안타처럼 계산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타율은 5%입니다. 5할이 아니고요. 0할 5푼입니다. 그러면 12,000개의 법안 중에 공포까지 간 거는 한 600개, 5,6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법안 발의를 그럼 많이 할까? 아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지금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공포까지 될 거로 확신하는 법안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5%밖에 안 갑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할까라고 살펴보니까 최근에 많은 단체들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얼마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까를 측정하는 지표로 법안 발의의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정말 노력해서 이걸 이게 정말 중요한 법안이니까 공포해서 그 사람들을 보다 편안하게 하자는 게 정말 맞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게 됐어요. 이게 단지 본인의 의정 활동을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포되지 않은 것들은 다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95%의 법안은 폐기됩니다. 그럼 그 다음 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더 낮게 평가받기 위해서 법안을 새로 상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안을 또 발의하겠죠. 그러면 아마 20대 국회에 폐기된 것도 또 유심히 봐서 또 이렇게 또 올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좀 약간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아, 평균 타율은 5%인데요. 정당들마다 조금 달랐어요. 타율이.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어요? 이 당장 중에 어느 정당이 가장 성공률이 높았을까요? 어느 정당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최종 공포까지 더 많이 갔을까요? 흥미롭더라고요. 그 타율이 높은 가장 높은 정당이 여기예요.
여기 정당은 7%입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7%가 공포까지 갔어요. 아마 이분들이 이 거대 두 정당 사이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지금 대표 발의한 거 좀 통과해 주면 뭐 그런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가장 그 타율이 낮은 정당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그 소수 정당의 비애를 제가 숫자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의당은 평균 타율이 1%가 안 됩니다. 여기가 7%인데 정의당의 평균 타율은 0.몇%예요. 예, 그러니까 뭐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여기 지금은 아마 한 명밖에 안 남은 것 같긴 한데요. 이 정당은 타율이 0입니다. 대표 발의를 하긴 했는데요. 통과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수 정당에 비해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어요. 제 오늘 강연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저나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그 통계물리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해보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런 시도들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요새 뭐 빅데이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무조건 크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쪽에만 많이만 모으는 쪽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데이터라도 어떻게 꿰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엉뚱한 것만 모을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 오늘 강연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꼭 오늘 강연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신다면 뭐 아무거나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그 먼저 개별 사건에서 확률을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사건을 집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사건만을 본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좀 더 확장하면은 그 통계물리학에서 큰 거시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개별적인,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 개별적인 그 존재자로부터 전체적인 경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엔트로피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그럼 건축이라든지 왜 이 건물은 수많은 건축물들은 무너지지 않는지, 또는 새로운 창출된 새로운 가치들, 창작물들 이런 것들은 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물리학자들이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다 할 텐데요. 죄송하지만 하나씩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첫 번째 먼저 얘기할까요? 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게 굉장히 그 아주 놀라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 개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어떤 개별 사건이 그 관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 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저도 잘 아는 분야는 아닌데요. 통계학에서 최근에 베이시안 통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관찰한 현실을 갖고 지금 그걸 정보로 해서 새로운 예측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근데 통계물리학 쪽에서는 아직 그런 쪽에 베이시안을 이용한 그런 통계물리학의 그런 베이시안이 그 직접적으로 넓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물리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명확히 갖고 있진 않아요. 통계물리학에서 전통적인 이해는 만약에 어떤 개별 사건이 발견됐다면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 어느 정도 선 이상이었다라는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금 앞에서는 제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단순하고 과격하게 한 거예요. 조건들이 많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에 대한 먼저 가장 큰 조건은 아까도 소개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 거시적인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닫혀진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시스템, 즉 외부와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면 엔트로피는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금 질문하실 때 마지막에 나왔던 생명체예요. 지금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조금 아는 게 느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서의 엔트로피는 사실 줄어들어요.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랑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닫혀진 시스템에서만 적용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생각한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것과 여러분 혼자의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생명체인데요. 그걸 그 이야기한 대표적인 물리학자가 슈레딩거 맞죠? 생명이란 무엇인가? 예. What is life라는 책에서 슈레딩거가 제안한 흥미로운 개념이 그 음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네겐트로피라고 부르는데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형태는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제공되는 에너지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명체라면 엔트로피를 스스로의 엔트로피를 외부에서의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의 네겐트로피를 갖고 와서 스스로의 엔트로피를 계속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생명체는 엔트로피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했지만 아까 저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조금 그 통계물리학의 전문적인 내용이 돼서 조금 그 설명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통계물리학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엔트로피가 아니라 프리에너지 혹은 자유에너지라고 불리는 양이에요. 근데 자유에너지는 에너지 파트가 있고 엔트로피 파트가 있는데요. 엔트로피 파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즉 고정된 에너지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좌변에 자유에너지라고 적으시고요. 이퀄 우변에 에너지 빼기 엔트로피 그렇게 적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거는 엔트로피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는 줄어들어요. 또 엔트로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유에너지가 줄어요? 에너지가 줄어들면 자유에너지가 줄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다가 놓잖아요. 얘가 떨어져요. 그게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엔트로피는 변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물체가 여기 있는 상태하고 바닥에 있는 상태하고 엔트로피는 똑같아요. 그런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자유에너지가 줄기 때문이에요. 즉 에너지가 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은 무너져요. 땅에 가까워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 건물이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아 근데 무너져서 완전히 조각조각 나뉘어서 막 흩어져 있다. 그러면 엔트로피도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오래 그 아무리 인류가 그 노력해서 만든 건축물이라도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줄어들어야 되니까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고요. 그 건물을 구성했던 모든 구성 성분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 것도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과정이라서 그 둘 모두가 그 자유 에너지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결국 오래된 건축물은 사람이 만든 오래된 건축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죠. 아, 그 질문 하나 또 있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사실 두 개가 더 있는데 양자역학은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서 확률역학,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할 때 엔트로피를 다루는 통계열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각적인 예. 그런 시간을 상정하고 뉴턴 메카닉스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예. 걸 상정하는데 그럼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을 버리고 확률론을 택했는데 그럼 그것은
똑같이 연력학과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시간을 상정하는 것인지. 지금 질문하는 분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기 미안하지만 지금 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 네, 고1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의 제가 대학원생 앞에서 수업을 할 때도 받기 어려운 질문들을 아주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서 놀랐는데요. 양자역학은 확률론적이에요. 그런데 통계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확률론적이라는 것과 의미가 달라요. 양자역학에서의 확률론은 그 양자역학이 결정론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김상욱 교수님의 양자역학 이제 강연 들으실 때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을 아마 보시게 될 거로 제가 예상하는데요.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아무런 확률적인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에서 뉴턴의 방정식은 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X는 뭐 확률도 아니고 그리고 그 뉴턴의 방정식에는 확률에 해당하는 항도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등장하는 X 같은 양은 결정론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문제가 X 자체의 의미가 확률이에요. 그래서 확률, 지금 현재의 확률을 알면 미래의 확률은 결정론적으로 계산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X 같은 양이 아니라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좀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 강연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적인 확률은 그 통계역학적에서의 확률하고 많이 달라요. 그거를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김상욱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양자역학적인 확률은 객관적인 의미의 확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있든 없든 그 시스템은 그걸 따라서 존재해요. 그런데 통계역학적인 확률은 주관적인 확률이라는 얘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다 안다면 확률이 필요 없어요. 이 첫 번째 입자가 어디로 가고 그걸 고전역학 다 계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확률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고전역학적인 확률은 주관적이고 양자역학적인 확률은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김상욱 교수님도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양자역학과 통계역학에서의 확률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역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자역학도 시간 t를 마이너스로 곧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변해요. 근데 거기하고 동시에 그거를 컨주게이션이라고 할 걸요 아마. 그래서 그 거기 허수 단위가 있거든요. i를. 그거를 마이너스 i로 다시 바꾸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고전역학과 정확한 의미에서의 그 시간 역전성은 없지만 일종의 시간 역전성은 슈레딩거 방정식에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슈레딩거 방정식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갖고 있는 시간 역전성이 통계역학에서는 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둘 모두 다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통계역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 반면에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일종의 W 있잖아요. 경우의 숫자를 세는 것을 고전역학적인 방법으로 세지 말고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세서 통계역학을 새로 만드는 거죠.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입자를 세는 가장 큰 차이는 양자역학에서는 두 입자가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를 물리학자들이 그 전자는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아, 요 전자는 머리카락이 빨간색, 요 전자는 머리카락이 노란색.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전자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즉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개별옥 문제 있잖아요. 에렌페스트의 별옥 문제에서 첫 번째 별옥이 왼쪽 강아지, 두 번째 별옥이 오른쪽 강아지에 있는 거랑 바뀌어서 첫 번째 벼룩이 오른쪽 강아지, 두 번째 벼룩이 왼쪽 강아지에 있는 것이 우리가 따로 셌어요. 그래서 4분의 2여서 그 확률이 2분의 1이었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왼쪽 전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가 왼쪽 강아지에 있는 거랑 두 번째 전자가 왼쪽 강아지에 있는 거랑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률 자체를 다르게 계산해요. 그런 방법에 기반해서 만드는 것이 양자역학적인 통계역학이에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교육계 쪽에서 요새 융합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렇게 융합 교육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리 쪽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융합 교육 관련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동향이 어떤지 혹시 물리학이시고 물리 과학 교육 쪽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아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요새 스팀 교육이라고 불러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터매틱스 뭐 그렇게 쭉 붙여갖고 그렇게 스팀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특히 저처럼 과학 교육 쪽이 아닌 과학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사실 죄송하지만 하고 있진 못해요. 한편 그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최근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자문이라든가 학생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데 그 도움을 좀 원하거나 그럴 때 그 약간의 죄송하지만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역할들은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못하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그 재밌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예들도 몇 개 있고요. 뭐 어떤 게 있었더라. 뭐 음악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분이 어떤 고등학생들이 한 연구인데요. 동요를 자동 작곡하는 뭐 그런 걸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얘기를 드리기에는 제가 그쪽 분야를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스팀의 과학이 반드시 포함돼서 같이 융합되면 그래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 주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과학이란 분야를 억지로 막 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주제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이 그 주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여지가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선 과학적인 방법이 그게 100%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하고 아울려서 부분 정도의 기여를 한다면 저는 도움이 될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네, 그 이 강을 보고 나서 생각이 난 질문들인데요. 이 강에서 이제 복잡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 사회 연결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복잡계에서 하신 말씀들은 이제 통계역학에서의 논리와 이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 사회연결망의 연구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수백 명 단위, 그 수천 명 단위였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 현재의 기술 중에는 나노 테크놀로지와 같은 네, 그러니까 원자 수백 개 단위 연구들과 이어지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수백 명 단위에서도 통계학적 역학적인 논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통계역학이 정확하게 그 정교하고 100% 정확하게 적용되는 케이스는 입자의 숫자가 무한대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약간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당연히 연구의 대상이 되죠. 특히 무한대가 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론적인 계산은 정확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현실에서는 무한대 크기가 무한대인 시스템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계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선호하냐면 그 시스템의 크기를 뭐 100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시스템의 크기를 체계적으로 늘려가요. 100일 때는 이렇고 200일 때는 어떻고 1000일 때는 어떻고 그렇게 시스템 사이즈를 그 체계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렇다면 시스템이 크기가 무한대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유추하는 식으로 연구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스템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통계물리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노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의 숫자를 갖고 그 구별한다기보다는 그 나노물리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길이의
스케일이 나노미터라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라서 약간 좀 다른 얘기 같긴 해요. 예, 혹시 또 예. 예. 스케일이 있는 경우에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라 스케일 프리와 스케일 네트워크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지. 아, 예. 그 스케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긴 해요. 그런데 그 정의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원하시면 설명드릴 수 있어요. 스케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x의 스케일 트랜스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x를 그냥 x를 a 곱하기 x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도 b 곱하기 y로 바꿔요. y는 fx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적당한 b를 택하면 원래 함수랑 똑같게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스케일 인베리언스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y는 fx라는 일반적인 함수꼴 중에 방금 말씀드린 스케일 트랜스폼을 했을 때 변화가 없는 함수는 몇 함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함수? 그럼 사람들이 다 척도 없는 함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정의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도가 없다는 게 이제 몇 함수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몇 함수가 그러면 스케일이 있는 몇 함수가 아닌 다른 모든 함수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뭔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확률 분포가 몇 함수 꼴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게 확률 분포가 이 꼬리 부분이 예를 들어 몇 함수 꼴이다. 그러면 x분의 1처럼 줄어드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게 그 가우저기 정규 분포 같이 그 어떤 지수 함수 꼴이다. 그러면은 지수 함수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처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수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해 보시면 몇 함수는 무진장 천천히 줄어드는 것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는 무진장 빨리 줄어들어요. 확률 분포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몇 함수 분포를 갖고 있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면 이쪽에 x에 해당하는 것이 친구 숫자예요. 친구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x분의 1꼴로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이쪽으로 아무리 가도 만 x가 친구가 만 명이어도 만 분의 1이 있는 거고요. 친구가 100만 저기 x가 100만 명 100만이 돼도 100만 분의 1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함수 같은 것을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익스포넨셜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x가 10만 돼도 계산기 눌러 보시면 그냥 열심히 눌러서 equal 누르면 0으로 나와요. 없어요. 그 확률이 거의. 그래서 지수함수냐 아니면은 그 확률 저기 지수함수적인 꼬리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스케일이 없는 척도가 없는 꼬리를 갖고 있는 몇 그 네트워크랑 비교하면 친구 숫자가 많은 쪽이 몇 함수인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지수함수인 경우에 그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고요. 확률 분포로는 더 익숙한 예들도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정규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의 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키가 평균 우리나라가 170 몇이잖아요. 여러분보다 키가 두 배인 사람 본 적 있어요? 키가 3m 넘는 사람 한 번도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키의 분포에 확률 분포를 그리면 평균에서 두 배만 돼도 확률값이 거의 0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나라 그런데 소득의 분포는 몇 함수 꼴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 있잖아요. 여러분 연봉 두 배인 사람? 있어요? 있죠. 10배인 사람 있죠. 1000배인 사람 있죠. 10000배인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의 분포는 확률 분포 함수가 지수 함수가 아니라 몇 함수 꼴이에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줄어들어서 여러분 1년 연봉에 수천배 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확률 분포가 다른 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원래 스케일 프리 혹은 척도 없다라는 것의 뜻은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정의가 되는 영역이긴 해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아, 예. 엔트로피 배울 때 S는 K 곱하기 로그 W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벼룩 문제에서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W를 계산했는데
일반적인 입자에 있는 개에서는 어떻게 W를 계산을 해요? 아, 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W가 얼마다라는 걸 할 때도 아까 벼룩 문제에서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W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입자 시스템에서도 주어진 조건이 먼저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가 일정하다. 에너지 값이 얼마다. 그러면 W가 얼마냐. 뭐 혹은 뭐 입자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W가 얼마냐라는 식으로 주어진 조건 안에서 W를 계산하는 게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계산에서는 에너지를 고정하고 W를 계산하는 게 표준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 시스템의 열역학적인 성질을 이런 볼츠만의 엔트로피 표현만 갖고 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셔야 되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W를 계산할 때 조건 주어진 조건에서 계산해요. 지금 아까 그 W가 달라질 때도 이 주어진 조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모든 벼룩이 다 왼쪽 강아지에 있을 때 벼룩이 똑같은 동수로 있을 때라고 그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W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렸는데 아까 우유보다 컵 깨지는 걸 생각해봐요. 유리컵이 있고요. 제가 집어던지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때 산산조각이 난 상태라는 거시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W를 계산할 때는 조각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에 컵 손잡이가 떨어져 있고 여기에 컵 바닥이 조각나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것도 흩어져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요 두 개를 싹 바꿔서 컵 손잡이가 이번에 여기 떨어져 있고 컵 바닥은 여기에 깨져 있는 것도 우리가 흩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W가 커요. 그래서 그런데 컵이 예쁜 모양으로 있을 때는 컵 손잡이랑 컵 바닥을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W가 작아요. 그래서 W가 큰 쪽의 변화가 시간이 진행하는 방향이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W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제가 그 쏟아놓은 우유 쏟은 거 놓고 울지 마라라는 얘기할 때 잠깐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